지금부터 2019년도 서울시 9급 한국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원 간섭기 고려의 국가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고려 전체가 몽골의 직할지로 편입이 되었다. 만약에 몽골이 직할지가 된다면 무슨 무슨 행성이란 말이 붙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고려는 이제 고려국으로서 물론 이제 원의 간섭을 받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려국왕으로서 왕이 있고 이러한 편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제 몽골에 이제 직접적인 직할지로 이제 편입시키고자 친원 또는 부원 세력들이 입성 책동이라는 것을 이제 자주 일으키곤 했었죠. 예. 자, 다음. 정동 행성의 승상은 몽골의 다루가치가 전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동 행성이라는 것은 원래는 그 정동, 동쪽을 정벌한다는 것이죠. 이제 몽골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를 끌어당기고 이제 두 차례, 1274년과 1281년 이제 원정을 했는데 이 와중에서 이제 그 일본 원정이 필요한 뭐들 이제 그 다루기 위해서 이 정동 행성이라는 것을 이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1280년인데 자 근데 다루가치라는 것은 몽골의 일종의 그 감찰관입니다. 그래서 뭐 다루가치 역시 정동 행성 이제 이문소라는 이제 기구가 있는데 그 산하에 이걸 통해서 간섭을 하고 다루가치라는 게또 따로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원의 1차 침입 이후에 이제 다루가치를 이제 보낼 정도로 일찌감치 이제 있었던 것이고, 자, 정동행성은 이제 그 내정 간섭인데, 다루가치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승상은 이제 그 고려 왕이 겸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제 격화가 있게 되죠. 충렬왕 때.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은 이제 둘을 합쳐가지고 첨입으로 통합이 된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또 하나의 그 핵심 기구가 이제 그 중추원이 있죠. 자, 중추원은 이제 이것도 이제 그 관제를 이제 그 바꾸게 되죠. 그래서 밀직사로 바꾸게 됩니다. 중추원은 밀직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 육부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네 개의 사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이 부로, 부가 사로 뭐 이런 식으로 중추원 같은 경우엔 또 이것도 역시 사로 이게 다 격화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답은 이제 3번이 맞고요. 4번에 대망리지는 집권 대신으로서 국정을 총괄하였다. 이건 이제 고구려에서 볼수 있는 것이고 연개소문이 대표적인 사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기는 대한제국 시기에 국권의 피탈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를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으로 설치하였다. 이게 이른바 그 을사늑약, 을사조약이 되죠. 1905년 11월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각부에 일본인 차관을 둬 내정을 간섭하였다. 이게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죠. 또는 정미칠조약. 이게 1907년 7월.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위해서 해그 특사를 파견을 하다가 결국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이 한일 신협약을 강요받아서 결국 체결하게 되었죠. 그다음에 대한제국은 재정과 외교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두게 하였다. 이게 이른바 1차 한일 협약이 되죠. 이게 러일 전쟁 중인 1904년 8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1차, 2차 을사조약, 한일협약이 3차 이 한일협약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종은 헤이그 만국 평화의 특사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거는 이제 1907년 초에 이제 보냈는데 이제 6월쯤에 이제 그 도착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 이게 일제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고종이 이제 강제 퇴위당하죠. 그러니까 그 순서
을사대교에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해외 특사를 1907년 보냈는데 이것이 때문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이제 한일 신협약으로 이제 완전히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순서는 제일 먼저 1차 네. 한일협약 디귿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그 다음에 기역, 리을, 그 다음에 니은.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기에 미추친 왕대에 이루어진 내용을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19년에는 금관국 주인 김구애가 금강가야를 말하는 것이죠. 그 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항복하자 왕은 예로서 대접하고 상등의 비를 줬으며 23년에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하여 원년이라 하였다. 바로 이 왕은 신라의 중앙집권을 완성한 이제 버풍 왕이 되겠죠. 재위 기간은 514년에서 540년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왕호를 마리까리에서 왕호로 고친 사람은 바로 지중왕이 되겠죠. 버풍왕이 바로 선임 임금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 기억은 틀린 것이고, 일단, 1번은 벌써 틀렸고요. 자, 왕은 연호를 고쳐 개국이라 했고, 여기 뭐, 건원이라는 게 있는데 또 따로 개국이란 말을 썼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건원이나 개국이나 뭐 의미가 좀 비슷한데, 예. 그리고 거칠부를 시켜서 국사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거는 진흥왕의 업적이 됩니다. 진흥왕도 이제 그 연호를 좀 자주 사용했어요. 뭐 개국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나온 것처럼 대창이라는 것도 있고 홍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틀린 것이고 그럼 기역 니은 들어간 다 빼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3번 아니면 4번인데 니을은 공동적으로 있으니까 디귿만 보면 되겠네요. 왕호를 성 버풍대왕이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좀 높이 부르는 말. 예.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뭐 3번이 될것 같은데 신라 육부가 새겨진 울진 봉평신라비가 버풍왕 때 새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풍왕 11년인 524년경에 이제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울진 쪽에 이제 그 이제 순행을 나가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그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를 처벌을 하고 여기서 그 신라 육부에 대해서 나왔는데 신라 육부도 여전히 국왕도 여전히 신라 육부의 구성원 중한 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연호를 임평으로 고쳤으며 건원이란 게 나오는데 뭐또또 임평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죠. 분황사와 영묘사를 창건하였다. 자, 이것은 바로 임평은 선덕여왕 때 연호가 됩니다. 그리고 뭐 분황사 하면 이제 보존석탑 나오죠. 이게 가장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뭐 그런 탑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선덕여왕 3년에 이제 이걸 치웠고 그다음에 또 영묘사라고 해가지고 또 분황사 이듬해 이제 그 이건 왕실 사찰이래요. 이런 것 등을 이제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덕여왕 때 되면은 나당 동맹을 체결하면서 당나라 영으로를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니을 네,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고구려의 대중국 투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고구려는 여서 지역을 선제 공격함으로써 수나라를 견제하였다. 예, 고구려 영양왕 때 새로 신흥 중국의 통일 강국인 수나라를 먼저 한번 잽을 날려봤죠. 598년. 그래서 수문제가 침공을 하기도 했지만 성공을 못 거뒀죠. 그 아들 이제 수양제가 여러 차례 쳐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수양제 2차 진입. 예. 이때 이제 탈수 대첩이 있었죠.
수양제의 침략에 대비하기에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이제 당을 이제 막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영영왕 다음인 영영왕의 동생인 영요왕 때부터 시작을 해서 보장왕 이제 때까지 보장왕 6년 때까지 이제 천리장성을 요동만도 남쪽 비사성에서 북쪽 부여성에 이르는 긴 구간을 이제 축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문덕은 당태종의 2차 침입이라 수양제라고 그랬죠. 예. 살수제첩으로 막아냈다. 예. 612년. 그 다음에 양만추는 수나라의 별동 등 아니라 당나라죠. 예. 당태종의 군대를 안시성에서 격퇴했다고 되어 있죠. 645년.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미추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조선시대 법령의 기본이 되는 법전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경국대전이 되겠죠. 조선 건국 초에 경제육전의 원칙과 이제 그 원전 이제 조준이 이거는 이제 만든 것이고 조선 경국전 경제문감 이거는 이제 그 정도전이 한 것이죠. 속전 그리고 그 뒤에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법전이다. 편지와 내용은 경제육전과 같이 육전 여섯 이호의 병영군 그렇게 따랐고 각 전마다 필요한 양으로 분류이 되었다. 예. 경국대전은 세조 2년부터 시작을 해서 성종 16년에 완성 반포기 되었죠. 예. 1485년에 완성되어 반포되었습니다. 조준이 편찬을 주도했다. 조준은 그 이전에 이제 경제 육전화 관련되시고 조준이 편찬을 주도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때 그 경국대전에 이제 주된 사람은 이제 그 노사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뭐 성종 때 많이 나오던 사람이죠. 또 최향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경국대전을 편찬하는데 주도를 했고요. 이호의 병영곡, 예, 육전 조식. 그 다음에 세조 때부터 시작을 했죠. 1455년부터 만세불변의 법전을 만들기 위해서 편찬을 시작을 해서 약 30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6번 1876년에 체결이 된 조일수호조교 이게 이른바 강화도 조약이죠. 자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조에 보면 조선을 자주국으로 일본과 동등권을 갖는다 이런 문구는 있어요. 이것은 청의 영향력을 차단시키게 한 것이고 인천과 부산에 일본 공관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은 없어요. 예, 이게 정답은 2번이고 거기에 나온 것은 이제 부산을 개항을 하고 그 외에 두 곳을 이제 추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천이 여태 나온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이게 이제 강화도 지역 첫 해 이제 1876년에 부산이 개항이 되고 4년 뒤에는 원산이 다시 또 3년 뒤에는 인천이 개항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치해법권을 인정한다. 예, 영사재판권이라고 하는 이거 불평등한 내용이죠. 이게 맨 마지막 10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연애측량권 이것도 7조에 나오는데 우리 연애를 지는 마음대로 한다는 건 불평등한 내용이죠.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영조의 정책에 대한 서술을 어른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자 영조는 굉장히 그 너그럽고 인간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형벌제도를 개선해 가혹한 악형을 없애고 삼심제 이런 거 다시 이제 적용하도록 등등등등 이런 것이 나오고요. 또 뭐 그 억울함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무원록 이런 거 저술하게 했었죠. 서울 출신 학자를 검서관 이거 이제 앞에 이제 규장각이란 말이 나오겠죠. 기용하고 공로비 해방을 추진하는 등 자, 요 부분은 정조에 해당이 되고 공로비 해방은 1801년 순조 때 있었던 일이죠. 예, 이건 틀린 내용이 됩니다.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균역법을 시행하여 영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균역법이죠.
군포 부담을 1년에 두 필인가 한 필로 줄인 것이죠. 그런데 양반과 상민이 똑같이 군포를 부담하겠다. 자, 이거는 이건 호법법에 대한 내용이죠. 예, 균역법이 아니라 이거는 예, 호법법은 흥선대원군의 개혁과 관련된 것이죠. 자, 이것도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청계천 준설 사업. 예. 정조가 화성 건축이라면 영조는 청계천 준설이라는 멋진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냥 강제 노역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임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준설을 한다는 것은 홍수에 대비하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이고. 다음. 8번. 고려시대 불교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태조는 후녀십조라는 게 있는데, 전국에 비보사찰이라는 거는 이제 풍수지리와 관련돼서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준다라는 의미의 그런 사찰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한 없이 늘려 불국토로 이 부분이 틀렸죠. 제한시대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 도선대사가 유명하죠. 풍수지리에서. 이 사람이 정한 것만, 외에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예.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현종대에는 거란에 대장경을 수입하여 고려의 독자적인 초조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완료한 후에 흥왕사에 보관했다. 자, 현종대에는 거란에 3차 침략이 있었는데 거란에 대장경을 수입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이제 그 현종대 이제 그 초조대장경이 시작이 된 것은 맞아요. 예, 현종 3년부터 시작이 된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이 틀린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거란의 장경 뭐 들어오고, 뭐 송해라든지 뭐 이런 것, 해외에 있는 그러한 불교 서적 다 들어와서 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른바 그 의천과 관련된 것이죠. 속장경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숙종 때 이제 그 고려 중기 숙종 때 이제 그 이것을 시작을 했었죠. 예. 의천이. 예. 그 숙종은 이제 의천의 형님이 되는 거죠. 왕이지만.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초조 대장경은 흥왕사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대구 부인사에 또 보관이 되어 있죠. 자,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광종대 균여대사가 있었죠. 자, 이 사람이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청추종을 창시하고 교정가서 이거는 광종대 균여가 아니라 이건 바로 그 방금 말했던지 의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균여가 아니라 고려 이제 숙종 때 예. 그래서 먼저 흥왕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정을 먼저 통합을 하고요. 화엄종 계통에 그다음에 국청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선종을 통합하면서 해동청대종을 창시한 것이죠. 예, 다 틀린 게 정답 4번이네요. 삼국시대부터 있어왔던 향도를 계승하여 화랑도가 향도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거 불교 모임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앙 교속을 다졌으며 매향행위를 함으로써 내세에 그러니까 향남으로 문나는 것이죠. 내세의 복을 빌기로 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농민 공동 조직으로 고려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조선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종교적 성격이었는데 나중에는 주로 이제 뭐 상장 제례 같은 뭐 무슨 뭐제뭐 장례 지낸다든지 이럴 때 같이 어려움을 도와주고 뭐 이러한 모임 쪽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노역을 한다든지.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조선 시대의 중앙 통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문관 자 궁중에 도서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항공기관이다.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거는 이거는 홍문관이죠. 홍문관이 바로 경연,
학술적인 것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예문가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예문가는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교서 국왕의 그 이제 명령이 되는 것이죠. 이 교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사관이 있어요. 여기 하위 관리들 바로 역사 사관들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사초를 작성하는 뭐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문관이나 홍문관이나 이제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문관의 장은 대제왕이 돼요. 뭐 약간 좀 뭐 좀 문제가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이 자문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틀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문관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부분 그렇죠. 사관원 국왕에 대한 간쟁 뭐 이런 거 담당하면서 사헌부와 함께 대간 기능이 있죠. 대간 기능이 예, 서경 간쟁 봉박이 있죠. 승정원 왕의 명령을 신하에게 전달하는 비서기관 예, 왕명 출납을 담당하죠. 맞죠? 의금부 국왕의 명령을 받아 중대한 제의를 다시는 사법기구 예,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1960년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를 풀 땐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시기에 한정을 시켜야 됩니다. 예, 1960년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1960년에서 1969년까지 다 되겠죠. 예,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주로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많이 해당이 되지만 장면 정부도 조금 초창기에 들어가게 돼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기속재산 처리법을 공포하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기속재산 처리법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이 남기고 간 그러한 그 토지와 자산, 뭐 공장 같은 게 있죠. 이것이 미 군정 기간에 이제 신안공사라는 데로 일단 다 들어가게 됩니다. 미 군정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다음에 이제 그 토지는 이제 농지 개혁으로 농지 개혁 법으로 1949년 이제 6월 농지 개혁법을 통해서 농지가 이제 분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공장 이런 거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귀속재산 처리법이 예, 통해서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연고자 중심으로 됩니다. 뭐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특혜가 나오게 되죠. 그 연고자들한테는 그래서 재벌이 탄생이 되겠고요. 이건 뭐 이건 시기가 1940년대 말이 되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한미 경제 조정 협정을 체결하였다. 자, 이거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한미 예, 경제 조정 협정. 이거는 뭐냐면 이제 6.25 전쟁 중에 이제 전시 상황에 이제 대한민국의 그 경제가 이제 뭐 이루 뭐 말할 수 없이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도와주겠다는 것이에요. 1952년에 있었는데 이거 잘 몰라도 돼요. 나머지가 확실히 아니에요. 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이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그러한 뭐 있었던 일이죠. 1996년에 있었죠. 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부터 시작했죠. 박정희 정부에서. 이거는 확실한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설령 이걸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다고 볼 수 있습니다.